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와 똑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뭐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가 이렇게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믿음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 실수도 많고,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예.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살아야 하는 경수가 거쳤고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층기기 가운데 하나를 그의 상속자로 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라의 그 몸종을 처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다윗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가 소년일 때에 17, 6살 되던 그런 나이에 키가 뭐 예? 지금 뭐로 하면 한한 3미터 이상 되는 뭐250 훨씬 뛰어넘는데 그런 거구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맞섰던 그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도 두 번씩이나 사울을 용서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보로 세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본모습이 드러나죠 언제입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은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의로서 자기의 어떤 뭐 완벽한 어떤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뭐 모세 그랬지요? 야곱 그랬지요?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미래안의 12만 명, 여러분,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몇만 명 있어야 되는데, 3만 명 모였는데, 2만, 3만 2천 명 모였는데, 2만 2천 명다 돌아가게 만들고, 만명 남았는데, 그 가운데 세매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다. 300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원은 급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어롭다 하시고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그 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언어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믿음을 어으이기시는 여러분 이 얘기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얘기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이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 3시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그때 포도원에 이렇게 일꾼들을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6시에도 들여보내고, 9시에도 들여보내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 11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참 5시에 집에 못 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laughs> 네. 그런데 그들을 보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다, 다섯시, 11시, 오후 5시에 보도원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들어가서 옷 갈아입자 말자, 종땡 치고 6시 되어서 이제는 일이 끝나는. 저물때라는 말은, 저물때라는 말은 그냥 오후 5시 조금 지나자 말자, 한 6시쯤 되어서 일을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 품삭신 한 대나리온, 대나리온을 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꼭 같은 한 대나리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한 대나리온을 받아든 이 포도원 일꾼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요, 한 대나리온을 받고도 그것을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왜 똑같이 주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도 왜한 대나리온 밖에 안 주느냐. 이것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한 그 보수로서 받는 삭설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오후 늦게 온 한 시간 또 채하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대라비온을 주는데 왜 나는 한 대라비온밖에 안 주느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후 5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 일꾼은 어떻습니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의 품삯인 한 대라비온을 주인으로부터 받으면요 그것을 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거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그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기에 무슨 구원의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신 길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홀로 지신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사만의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말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가 또그 중에 세 사람을 좀더 가까이에 데리고 가시고는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떨어지셔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아끼는 세 명의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시니까 이세 명의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조차도 그 계집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다 떠나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도 손과 발이 못 박힐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서 철저하게 혼자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이왕이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왕이면 예수님의 남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라면 아니 좀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그 길에도 좀 함께 좀 동참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같이 좀 매도 맞고 좀신분도 당하고 거의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이랑 같이 좀 사형선고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우리를 데리고 3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적어도 한열명 이상은 끝까지 그냥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채찍질이 있어도 끝까지 그냥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여기 1명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렇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사람들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도의 믿음이며, 우리 정도의 열심이며. 근데 예수님은요, 다 떠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혼자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그 그 부활의 현장에도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는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다시 살아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올라가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에 그들이 하나라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까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혼자 주신 십자가예요 아무의 도움도 없는 누구라도 함께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홀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죄입니다. 인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틀 것만큼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이 혼자서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냥 우리가 거저 받는, 염치,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주시니까, 그냥 거저 받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어로 받아야 돼요. 그냥 값 없이 어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5시, 11시에, 오후 5시에 호도원에 들어온 품꾼 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해하고 감사해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값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런,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고 믿음이 또 하나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맞는 맞는 말이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냥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걸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런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다면 여러분 전부 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뭔가 내가 남과는 다르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값 없이 어록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새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라야 됩니다 어제 수요기도에 마치고 우리 교회에 접먹이는 아이들이 몇명 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집에 아유리도 오고 또 강전사님 집에 미나도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몇명 왔습니다 우리 오장호님 되게 손주인 누구죠? <laughs>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 이게 금방증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은솔이도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한주 사이에 자라고 한달 만에 쑥쑥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야 되고 날마다 자라야 되고 1년이 지나면 한참 많이 자라야 되고 10년이 되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확연히 다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이게 구원의 증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는 가슴 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졌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그냥 버려두시고 다시 디베라로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그걸 안 거죠 자기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서 아팠게 그래서 베드로는 막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지금까지는 자기가 모든 것 버려놓고 주님을 따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세 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중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요 왜 거꾸로 그못 바뀌어 주었습니까나 같은 것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바뀔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 매달아 주십시오. 평생토록 베드로가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가 그가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는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삼십의 예수를 팔았는데 지켜본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진짜 뭔가? 내가 볼 때에는 막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든 메시아로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버린다가 그래서 은삼십에 팔아본 거예요. 은삼십에. 근데 진짜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냥 정제를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뉘우칩니다. 뉘우치시고 은삼십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죠 은 삼십을 던져놓고 스스로를 뉘우치기까지는 했습니다. 스스로를 뉘우친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예수님께로 갔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뉘우치고 자기가 지연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이게 가룟 유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마땅한 대가로 내가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만 주인, 주님 부인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오늘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특세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늘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거예요 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